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업실에 나와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실 분은 여러분과 함께 처음 보실 분은 유응종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이에요.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기 준비 완료. 연탄 창고에 연탄을 가득 쌓아놓고는 올겨울은 춥지 않게 나겠구나 생각하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지요. 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런 시절을 항상 겪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겨울에 연탄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기만 해도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르신들의 심정.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느낄 수 없죠. 다 기름이거나 가스로 불을 떼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커먼 모습에서 발그스레 달아오르다 하얀 재로 변하여 생을 마감하는 연탄의 짧은 일생에 추위에 꽁꽁은 손발을 녹이던 그때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는군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시커먼 모습에서 발그스레 달아오르다 하얀 재로 변하며 생을 마감하는 연탄의 짧은 일생이 우리들의 일생 같구나. 이러면 인류 전체의 삶을, 일반적인 삶을 다루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추위에 꽁꽁 언 손을 녹이는 그때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응종 선생님은 자신의 추억을 쫓아서 연탄을 촬영한 것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작가 노트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추억의 꽁꽁한 손발을 녹이던 그때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쓰지 않고 추억의 꽁꽁한 손발을 녹이던 그때는 우리들이 아픈 과거였지.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생애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온 것은 그 시절을 차갑게 살아온 어른들의 노력 덕분이야.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발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피사체를 보고 촬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가 노트가 다르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작가 노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중 선생님은 추억을 찍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 아픈 기억, 우리가 가난했지만 그것을 딛고 우리 당당히 일어섰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연탄을 보면서, 연탄이 사는 것을 보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작가 노트를 쓰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자, 사진 볼까요? 아, 연탄을 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연탄 재고 있는 모습입니까? 연탄을 재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보세요. 아이고, 연탄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아이고, 연탄 보세요. 배달 온 연탄이네요. 이거 리어커 끌어서 골목골목마다 배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 연탄을 갖다 주면 저희가 그 연탄을 받아서 저희 집 창고에다 갖다 넣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겨울에는 이제 불을 많이 떼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서 연탄을 갈고 그러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그런 시절을 잘 못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응종님의 작업노트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은, 작업노트는 어떻게 써야 된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작업노트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탄이죠. 여기도 연탄이죠. 이게 또 연탄이죠. 이거는 사실상 토토로지, 동호반복에 해당된다. 좀 연탄을 재는 것, 연탄을 가는 것, 연탄에 음식하는 것, 버려진 연탄, 뭐 이렇게 늑장을 올리셨으면 좀 더 재밌는 사진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분 사진 볼까요? 다음 분 사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착한 사진은 버려라 카카오톡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친구이거나 친구가 아니거나 누구나 들어와서 사진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신속하게 전달되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SK정님. 전기줄을 위해서는 자유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줄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야 한다. 새가 떠난 전기줄에는 바람만 적막하다.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밥 딜린 시 같기도 하고. 전기줄 위에 새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거야.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네. 어두운 방에 기다리는 예쁜 여자는 울면서 내게 말하길 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거야. 아, 전기줄 새처럼 한밤중에 취한 채 노래하는 수술꾼처럼 난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했었지. 네, 전기줄 새가 날고 있어요. 앉아있고 까치네요. 날고 있고 앉아있고. 보세요. 이거 토토로지예요. 계속. 그죠? 같은 사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줄 위에 마지막 사진이,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바람만 적막히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 이 사진은 그렇게 많은 사진들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 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토토로지를 해결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보적인 실수, 토토로지 동호반복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번 와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동호반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동호반복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동호반복 하시면 안 돼요. 사진 좀 이상하죠, 찍힌 게. 그죠? 원래 세워서 찍은 것은 눕혔어요. 빼겠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 사진 참 좋아요. 이 사진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자, 볼까요? 저장을 했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사진을 모두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열고 볼까요? 보기, 예, 아주 큰 아이콘으로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새가 앉아있어. 새가 다 날아갔어. 이거 마지막 사진 되겠죠? 다 날아갔어. 새가 안고 날아갔어. 새가 앉아있어. 새가 앉아있는 걸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죠? 다 동호반복이에요. 새가 또 앉아있어. 동호반복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사진이 필요 없는 거죠.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 요거는 마지막 사진일 것 같고. 이 사진 다시 볼까요? 새가 한 마리 안고 한 마리 날아갔어. 새가 지우겠습니다. 삭제. 이 사진은, 이 사진도 지우겠습니다. 삭제. 이거 볼까요? 이 사진도 삭제. 하면, 이 새가 앉아있는 사진을 1번 사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새에게는 자유가 필요해. 자유가 있으려면 날아야 해. 그러면 나는 사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나는 사진이 있네요. 앉아있는 새와 날아가는 새. 그죠? 2번. 또, 이 사진은 뭘까요? 두 마리 다 앉아있는 새. 아, 이게 2번이어야 되겠네요. 2번. 이게 3번. 3번. 이 사진이 4번. 4번.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렬 순서를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렬 순서, 이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번 사진, 그죠? 새가 앉아있어. 너에게 네가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너는 날아야 한단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번 사진이 들어오겠죠. 그죠? 아직 날지 못하는 새들. 그러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새와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새. 그리고 이 친구도 결국 이 친구를 따라서 자유를 향해 날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만 적막한 전선줄. 이렇게 되면 늑장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작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난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했었지. 그죠? 아니야. 제가 떠난 징계치는 바람만 참아. 이렇게 6장으로 압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일곱 장이니까 11장으로 토트로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도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듯이 댓글이 정말 이거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댓글 가능하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